should light on the night that I've passed by your window. I should be dreaming, said all your love on a wine. She was my woman. As she shoo me, I watch and out of my mind. "안녕하십니까. 신안섬 변화축제 추진위원장 조재현입니다. 푸르른 녹음이 짙어가고 우더위가 식어가는 초여름 문턱에서 신안섬 변화축제를 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선 먼저 지난 3, 4년 동안 중지되었던 변화축제를 다시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신 박우량 군수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서삼석 사모님을 비롯한 내 기분 한 분 한 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지도훈민 관광객 여러분, 입판장을 좀 떨어져 있지만은 모든 편의시설물을 갖추고 있는 이곳 적각타운에서 1박 2일 동안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특히나 지난 5월 은민의 날 행사에도 지원을 해주셨지만 변화축제를 위해서 요즘 인기 정점에 오르고 있는 미스터로 출연하고 있는 가수들을 초청해 주신 현석산업개발주식회사 강희석 회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무쪼록 본 행사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우리 추진위원회에서는 최선을 다할 것을 말씀드리며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가정에도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보통 축제할 때 비 오면 엄마 어쨌거나 비 와갖고, 그런데 우리 시골에서는 비가 와야 축제가 제대로 됩니다. 날씨가 얼마나 좋습니까? 오늘도 깨악볕에서 이 축제 하려면 다 힘들 텐데 농사 못하고 전부 요리 오시라고 오전에 비가 좀 짜락짜락 안 와요. 이 비도 12시면 끝인답니다. 그래서 5년 만에 하는 병어 축제입니다만은 축제의 시작이 너무나 그 자연에서 우리를 도와주고 있어서 너무나 좋은 것 같습니다. 아까 우리 조지영 추진위원장 이야기 들어보니까 병어 먹으면 만병 통치약이요. 만병 통치약. 그런데 이제 또 한 가지 부탁드린 것은 우리 신앙분들이 장수할 수 있는 여건을 다 갖추고 계시는데 술만 좀 적게 드시면 장수하실 것 같아요. 바닷가에 있다 보니까 술이 안 채서 술량을 자기 주량 이상으로 먹다 보니까 건강이 안 좋아서 그러는데 그 점만 유의하면 이렇게 싱싱한 병어, 민어, 또 여러 가지 생선들을 드시면서 건강 최고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행사를 추진하면서 우리 추진위원회 각 위원들, 또 우리 박천영 국장님, 우리 김혁성, 우리 지도 출신 우리 의원님들이 정말로 고심을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매년 이거를 축제를 했더라면 장소라든지 운영 방법에 대해서 쉽게 쉽게 결정을 했을 텐데 지난 5년 동안 이 병어 축제가 중단되다 보니까 장소는 어디서 해야 될 것인지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될 것인지 여러 가지 고민을 한 상태에서 와서 보니까 준비도 잘 돼 있고 또 모든 것이 잘 돼 있어서 우리 조지영 위원장님 이래서 보시고 우리 박청년 국장님 이래서 보고 김혁성 우리 위원장 의원님 또 크게 군수 이상으로 박수 한번 보내드리시오. 병어가 종전에 비해서 비싸졌습니다. 옛날에도 우리 병어 축제를 하면서 전국에서 부산서부터 인천까지 병어 안 나는 데가 없습니다. 그 중에서 이 계절에 나는 신안병어 또는 지도병어만큼은 그 맛에 있어서 전국에 있는 소비자들이 확실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병어라도 우리 신안병어 또 지도병어에 대해서는 그 가격을 상자당 5만에서 10만 원을 더 주는 것을 보면
도시의 소비자들이 똑같은 병에 대해서 왜 그렇게 했느냐 다 압니다. 또 여러분들 잘 아시지 않습니까? 병어가 산란이 끝나고 나면 우리 지역에서는 병어를 회로 먹지 않지 않습니까? 산란이 되고 나면 고기에 살이 연해지고 또 뼈는 딱딱해지고 그래서 그냥 회로 먹기에는 부적합해서 찜이나 구이로 이렇게 먹는 걸 보면 지금 이 시기에 정말 알이 제대로 배어있는 병어는 정말 일품 중에 일품이 아닌가. 그리고 이제 가격이 비싸져서 오늘 병어 한번 씹어보시면 비싸니까 더 맛있다고 느낄 수 있어요. 아마 지금 뭐 30미 한 상자에 50만원 정도 간다는데 요새 도시의 미식가들 한 마리당 한 2만원꼴 정도 치는데 결코 비싼 가격이 아닙니다. 또 가서 직접 바다에 나가서 고기를 잡는 업에 종사하신 분들을 생각하면 결코 비싼 가격이 아닙니다. 그래서 종전에는 어족자원도 풍부하고 또 많이 잡혀서 쌌다고 한다면 이제 바다가 조금 황폐화되고 그리고 잡는 것도 어려워져서 좀 가격이 비쌌는데 그런 잡은 사람들이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비싸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맛있게 드셨으면 오히려 싼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많은 관광객들이 여기를 찾아오실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날씨도 오늘 어제는 정말 뜨거웠었는데 오늘은 오전에 간단한 이 비를 뿌려주어서 정말로 축제하기 좋고 또 더위를 피할 수 있어서 너무나 좋은 축제의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또 오늘부터서 내일까지 병어 축제를 하게 되는데 제가 보니까 축제 기간이 너무 짧은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하루 더 늘려서 금, 토, 일, 3일간 정도 늘려서 하겠다. 오늘 여기서 병어 드시고 가면서 포토존 인증샷을 송도 판장 입구에 있는 우리 병어 조형물 앞에서 찍으면 훨씬 더 지도에 또 병어를 제대로 먹고 왔다는 것을 대외적으로 알릴 수 있는 좋은 인증샷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행사를 준비해 주신 많은 관계자분 여러분 그리고 또 이번 행사를 위해서 사실은 병어가 지금 하루에 지금 30상자, 50상자 그렇게 안 나옵니다. 그래서 수주일 전부터 우리 김길동 수협장님한테 부탁을 드렸었는데 우리 수협장님이 적극적으로 도와주셔가지고 병어 수량 확보에 오늘 병어를 상자로 사고 가시면 안 됩니다. 오늘은 병어를 한 5마리, 10마리 요 정도 사고 가셔야지 병어가 금병어이기 때문에 한 사람이 3상자, 4상자 사고 가면 내려올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적정하게 사고 가셨으면 좋겠다 부탁 말씀드리면서 우리 그동안 수집에 고생해준 김길동 수협장님한테 크게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오. 오늘 내일 우리 병어 축제를 통해서 지도 읍민, 또 지도 임자 증도 계신 우리 지역 주민 그리고 많은 관광객들이 즐거움을 함께 할 수 있는 그리고 삶의 활력을 가진 그런 병어 축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2년 전 여러분들이 압도적으로 지지해 주신 김혁성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좀 박수 많이 쳐주시오. 박수 많이 치고 건강하시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우리 고장을 찾아주신 관광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즐거운 축제 현장에서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신록이 아름다운 계절에 유서 깊은 충해의 고장 이곳 지도읍에서 선병어축제가 열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를 빛내주기 위해 바쁘신 중에도 자리를 함께 해주신 사계절 꽃피는 꾸루피아 섬과 섬조선과 국민의 소득 증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우리 지도 라일락 꽃의 향기를 앞으로 안겨주실 우리 여기 있는 젓갈공원을 젓갈타운을 열심히 활성화시켜주실 우리 박우랑 부장님 참석했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이따 손바닥 검사하랍니다. 또 그리고 우리 초선님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 원내 부대표를 중책을 맡으시고 많은 예산을 확보해 주시고 농업인을 위한 정책에 최선을 다하시고 많은 성과를 이루신 서삼석 국회의원을 대신해서 우리 정옥금 사무님 오셨습니다. 그분 박수 주십시오. 그리고 사실 오늘 축사를 저 의장님, 저 도의원님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김용배, 종양 김용배 의장님, 김문수 도의원님, 김기만 부의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우리 군 동료 의원들이 없으면은 저도 무용지물입니다. 같이 이렇게 협조해서 잘해주셔야 저희 지역 발전에 열심히 노력할 수 있습니다. 우리 도의원님, 군의원님들 박수 한번 받읍시다. 일어나 보시죠. 많이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뜨거운 이슈를 안겨줄 여러 가수를 초청해주신 우리 저 행사하실 때마다 우리 지도를 빛내주신 현석산업개발 강인석 회장님 한번 박수 소리 한번 들어봅시다. 멀리 참석해주신 우리 재경 축제 기간 동안 맛있는 병원도 시식하시고 일상생활에서 잠시 벗어나 삶의 여유를 되찾고 에너지를 가득 충전하여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고 김대중 대통령의 영부인 이희호 여사님의 영복을 빌면서 자리를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의 앞날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신한균 1대 당신이 너무너무 좋아 싱그런 햇살 같은 그대 말로는 표현할 순 없어 내 인생 행복순 1번이야 1번이야